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재계 인사들을 만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과 유통업체들이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텍사스 주택지역사회국이 월세와 각종 관리비 지원을 위한 텍사스 임차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약 일주일 남짓 북텍사스 전역에 극심한 한파가 닥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계 인사들을 만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와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 소니아 신걸 갭 CEO, 마빈 앨리스 로우 CEO, 그리고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장과 면담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과 유통업체들이 텍사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CBS 헬스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1개 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cbs.com 또는 CBS 파머시 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샘스클럽도 텍사스 일부 매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 역시 월마트.com과 샘스클럽.com을 통해 본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택지역사회국이 월세와 각종 관리비 지원을 위한 텍사스 임차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텍사스에 배당된 약 10억 달러를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텍사스 임차 구제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고 지원금 수혜 조건과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 texasrentrelief.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이 월세와 관리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절실한 생명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북텍사스를 덮쳤습니다. 이번 추위가 약 일주일 남짓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 도시와 교통, 전기 등 관계기관들은 한파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텍사스 교통국과 다트는 도로와 철도 결빙에 대비하고 있고 전력공급업체 온코어는 한파로 인한 정전 사태에 대비해 비상인력을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도로 동결 방지 작업을 하고 무습자처럼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층을 수용할 대피소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신질환 미혼모를 두고 정상적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기원 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올린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마리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발사는 전 세계에서 7번째이고 5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0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